자, 2018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저희 카페에서 오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초대박이 터져가지고요. ENC인데요. 자, 바닥 55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오늘까지 수익률이 정확히 2550%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아주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자를 반복을 하는데 바닥에서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그런 종목이 눈에 제가 보이면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EN3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55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지금 대충 550원에서 600원, 요거 뭐 마우스가 아주, 여기가 지금 589원이잖아요.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기다린 세월이 1년 반이 넘습니다. 1년 반. 자, 1년 반이 넘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몇달 전에 저를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 놓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속상하지요. 자, 속상한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죠. 매수해 놓고 내 종목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매수해 놓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 않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개미가 강력하게 끼면 하락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하락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 날짜로 죽입니다. 자, 먼저 하락을 시켜요. 하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팔아. 그러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마지막이죠. 날짜로 죽입니다. 시간으로 죽여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털고 나간다. 몇푼 얻어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다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은 1년 이상 분할 매수 들어가라. 돈이 생기는 대로 주워 담아라. 이 종목은 1년 반입니다. 1년 반. 2013년도 여기가 대충 뭐한 10월달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14년도서부터 2014년도에 뭐 여기가 한 10월달 정도 되니까 거의 뭐한 1년에서 1년 반 됐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미들이 바닥에서 끼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 카페에 몇달 전에 저를 만난 회원이 전화가 왔길래, 너가 지금 매수한 종목이 잠재자산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는데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더못 사지. 결국은 모든 종목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EN3요, 55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2550%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을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서부터 개미들 고열을 빨아먹는 일을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550원짜리가 지금 15,000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다시 언젠가는 5,000원도 아니고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당시에 이 주식의 잠재자산을 보고
바닥에서 500원대에서 주포들이 강하게 매수를 땡기는 것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서로 추천을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2500% 가까이 올랐는데 들어가서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립니다. 동종목 조심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꼭지 목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정말로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미리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EN3 175% 있고요. 자, EN3 86% 2014년 겁니다. 자, EN3 68% 45%. 자, 이때서부터 계속 시황 분석을 내드렸죠. 이전의 자료 한번 볼까요? 아, 그냥 바로 동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 EN3 주가 예측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3 주가 예측 정보 해서 EN3 시황 분석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2013년도 5월 달입니다.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무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필히 재무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해서 550원, 560원에 해서 31% 수익 중이지요. 자, 영업이 개선이 우선이고요. 재무 구조 개선이 우선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44% 수익 중입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그냥 힘들더라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서 이런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아놓고 돈이 생길 때마다 손실이 나도 걱정하지 말고 매수 들어가라. 왜? 바닥에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꼈다. 이 구간에 이미 끼어 있는 거 눈치를 깠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쫙 빠졌잖아요. 자, 1800원에서 지금 500원까지 세 토막이 난 건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가 다 평균단가, 세력들의 평균단가를 계산을 잡고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1%, 그 다음에 44%. 자, 이렇게 계속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172%, 86%.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추천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 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2016년도 5월 30일 날 개별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시황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왜? 개별 종목으로 개별 종목 몇 탄, 대박주 몇 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2차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80% 상승 후 급락 중입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590원입니다. 590원. 자, 590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15,000원에 지금 매수 들어갔다가 이게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자료를 다 일일이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00원이다. 자, 1500원일 때 2100원, 그 다음에 EN3가 지금 반동권을 찾을 확률이 있다. 저희가 배회원은 암지님이라고 있습니다. 암지님. 자, EN3가 이번에 추가 반등권을 찾을 확률이 높다. 1차 2750원에 2차 2900원, 34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순차적으로 있다. 여기를 넘어가고 지지받으면 2차 반등권이 올 것이다. 자, 이때 당시에 금액이 2016년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2000원일 때. 자, 2000원일 때 제가 여기를 순차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향 분석을 내드리고 강력 홀딩해라. 왜? 꼭지 목표가 이건 돌파 시도를 할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뭐 3000%가 내일 모레죠. 내일 한번 강하게 치면 3000% 치게 생겼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5200원대까지 반등권이 올 것이다. 아주 강한 반등이 와야 홀딩이다. 그래서 5200원, 5200원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500원, 5100. 자, 여기 단가 볼까요? 5290원이잖아요. 5290원. 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제가 시황 분석을 자료로 보여드리고요. 요 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잠재자산을 보면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 목표가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면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끌탕 부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돈이 없는데 주가가 추천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 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은 1년 이상 주가가 옆으로 흘러줘야, 이렇게 흘러줘야 이런 종목이 나중에 반등을 찍고 바닥을 찍고 더 이상 개미들이 물량을 매도를 안 치고 포기를 할때 그때서부터 주가가 반등권을 잡는 겁니다. 자, EN3 오늘로서 2545% 지금 뭐 내일이면 뭐 바로 3000% 치게 생겼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개미들 고열을 빨아먹고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종목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해 놓고 패가망신하는 일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 EN3 시황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 2000%가 이렇게 터지는가? 자, 제가 추천드리는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목표가, 이 카페가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1000% 추천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EN3처럼 이렇게 550원대에서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1년 동안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절대 손절을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